안녕하세요.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일어람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 TV. 보면 밥을 먹는 꿈을 많이 꿔요. 왜냐면 옛날에 가마솥에다 이렇게 밥을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러면 그 밥이 뜨끈뜨끈한 밥이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해서 막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밥을 꾸면 먹는 꿈을 꾸면 돈이 들어오든지 재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시래기를 먹는다든지 나무를 먹는다든지 그러면 몸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밥을 한다든지 막 그러면 일이 들어와. 그리고 막 기도 갔다 오면 우리 계단에 막 쌀이 막 씻어가지고 막 계단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이 쭈루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먹는 꿈도 괜찮고 이제 돼지 꿈도 괜찮고. 근데 우리가 이제 돼지 보면 이제 군웅이라고 해서 군웅에서 풀을 일이 들어오고 선왕에서 또 풀을 일이 들어오고 소가 보면 이제 조상이다 해서 아 이제 누구네 집 조상이 이제 모습이 안 좋고 막 다리를 절다든지 그러면 그 조상이 말썽이거든요. 그럼 이제 조상에 대한 또 일이 들어와서 또 일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 제가 집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제 조항에서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애들도 살피고 다 모든 집안에 이제 편안하게 관리를 해두시거든요. 성주면 이제 할아버지인데 기둥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주가 성주가 흔들리면 대주가 흔들리고 조항이 이제 불사가 흔들리면 자손이 흔들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안과 밭이 뚜렷해. 옛날에는 어쨌든 뭐 남자들은 일어나면 털털 털고 나가서 농사일도 짓고 나란 일도 하고 자기 일을 하잖아요. 부인은 안에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다 다독거리면서 살림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꿈을 꾸면 먹는 꿈을 많이 꿔요. 밥, 쌀. 그래서 법당 할머니가 쌀을 좋아해요. 이제 여름에 벌레 날까봐 쌀을 안 틀고 놓으면 할머니가 내려와서 쌀을 막 터. 어? 이러면 안 된다. 벌레가 나든 안 나든 제가 집에 올린 정성인이 터야 제가 집에 성부를 보지. 이렇게 하면 답답해 죽겠다 막 그래요. 그러면 쌀을 터요. 그래서 한 여름에도 꼭 쌀을 터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저는 쌀을 좋아해요. 기도를 가도 쌀을 많이 올리고 일을 할 때도 쌀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그게 다 재물이거든요. 옛날에는 노란 벼 그런 게 보이는 것도 재수고 이 보석이 보인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간제 이제 구설이에요. 보석 같은 거 그런 거 보이는 것도 구설이고 돈도 잔돈도 근심이고 이제 뭐 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무신이라 혼이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이제 막내를 해요.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안 좋은 것도 보여주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내가 막 걱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 딱 일러주기도 하고 딱 이렇게 나 이건 아니다 갈팡질팡 할 때 꿈으로 내가 선물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집을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어느 집을 들어간다든지 그 모습을 보인다든지 구조가 보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죽으면 이제 사자가 셋이 온다 그래서 사문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 육신에도 사문신이에요. 이제 뭐 신의 기운이 강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할머니들이 많이 직성을 주셔요. 그래서 막 와라 이리 와라 나하고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래서 뭐 일러주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받아오기도 하고 또 풀어야 되는 부분을 또 받아오면 또 풀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이 꿈에 보인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뭐 어디 시험을 봤는데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막 걱정을 하면서 선물을 받아요. 그런 부분 본인이 해석이 안 되면 이제 물어보면 좋지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물어봐야죠. 왜냐면 사람마다 이 생각 의식이 기운이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읽거든요.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또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남자 인간으로 답답해서 왔는지 긍정 때문에 왔는지 일 뭐 이직을 해야 되나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그런 마음에서 왔는지 이사 운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왔는지 이게 앉으면 딱 나와요. 그러듯이 물어봐야죠.